놀쇠 나라입니다. 놀쇠님들 안녕.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 메이크업 헤어 변천사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북한 인플루언서는 아마 강나라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뷰를 다 따져봤을 때 네, 한 500 정도? 잘 출연하지 않았던 경향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탈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자유 분출에 대한 욕구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더 유튜브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Maybe some want to make money from the commercialization of YouTube and having advertisements and those kind of things. But I think that it's actually more about this opportunity to share their voices. 사람들이 의외로 그게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 해 for passing 100,000 subscribers to watching my video all around the world. 당연히 주시하죠. 당연히 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발로 가지 않고 이제 그 끌려갔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엄청나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절대 자기 발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진짜 그때 저는 좀 쇼킹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그 전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워낙 사회적으로 파장이 완전 진짜 너무 컸었고. 저의 이름은 강나라이고요. 지금은 방송인 겸 배우, 유튜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온 지 이제 7년 정도 돼서 대한민국에 정착 중입니다. 근데 진짜 또렷하게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없는 게 이게 너무 한 달에 한 달씩 다 걸치고 있어가지고 방송으로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유튜브로 많이 벌 때도 있고 인플루언서로 많이 벌 때도 있고 이래서 오늘은 제 유튜브 촬영하는 날이라서 집에서 조금 셀프로 유튜브 촬영할 땐 하고 가요. 아, 이제 고민되네요, 지금. 이렇게 입을까를 지금 생각 중인데 이렇게? 딴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이게 또 이렇게까지 많이 쉬어야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이게 조금 심해진 것 같아요. 옷이 더 많으니까. 여자는 제가 알기로는 18개 정도고요. 남자는 11개 정도 헤어스타일로 미용실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할 수 있는 머리가 따따따따 이렇게 써 있으면 아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드라마 머리를 아 뭐 이렇게 아랫동네 언니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사진을 캡처해줘서 이렇게 단속에만 안 걸리면 그런 헤어스타일도 조금씩 할 수 있긴 해요. 가도 되나요? 최근 유튜브에서는 탈북민이 나와서 북한은 이렇게 산다는 실상을 소개하는 채널이 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 넘는 채널이 20개 가까이 될 정도로 인기인데요. 탈북민 전체 규모가 3만 3천 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수입을 올리는 탈북민 유튜버도 적지 않습니다. 강나라 씨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한 32만 명 정도 되고 국내에서는 한 3위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이 처음에 이제 예전에는 약간 뭐 암살이나 납치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방송 출연에 잘 허용을 잘 출연하지 않았던 경향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탈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자유 분출에 대한 욕구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더 유튜브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5천만이 넘는 한국 인구 중에 83%인 4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이미 유튜브를 설치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성공한 유튜버들이 연예인들보다 더 높은 인기를 누리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로 인한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분들이 운영하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고 신기한 저희들이 살아오지 못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채널이 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있죠. 서울 바로 옆에 있는 서해바다. 제 고향은 쭉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쪽에 큰 도시 하나 보이시죠? 엄청 큰 도시예요, 여기가. 청소했어요. 여기가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제가 떠나기, 그러니까 제가 17살에 2차 탈북을 했으니까 17년 동안 이제 여기 살았죠. 친구들 막 찾는 그런 브이로그 찍어서 진짜 재밌겠네. 아, 예, 너무 유튜버 감성인가. Okay, so what's up, guys? This is Adrian from North Korea. Today, I'm gonna do a social experiment. I wanted to see if South Korean people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North Koreans and South Koreans. Why do you think so? North Korean? Okay, why? Well, why do you think so? 직감. What is that? 직감, just a guess. Just a feeling? Yeah. Okay. How about the other photo? 귀 피어싱 같은 거. 아, 피어싱. 네. 아, 피어싱 안에서 북한 사람 같다? 네. 아, 그래요? 아, 그것도 사실 그거는 좀 어떤 사회 편견을 좀 깨고 싶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탈북자들은 TV로만 접하거든요. TV나 신문이나. 그래서 내 바로 지금 이웃집에 사실 북한 사람이 산다라는 거는 상상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현재는 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한국에서는 이제 최고의 아시겠지만 최고의 이제 학생들만 오는 거라 저한테는 영광이죠. 왜냐하면 최고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으니까. 2학년 때 이제 한 친구를 이제 만나게 돼서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는 한국 이제 제 학교에 같이 이제 학과는 좀 다른 과였는데 어떻게 이제 친구가 돼서 제 스토리를 이야기를 쭉 듣더니 이거 한번 영상으로 한번 이걸 만들어서 유튜브라는 것에 한번 올려봐. 그때는 사실 근데 유튜브라는 거 좀 뭔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데라고 하니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실 그때는 큰 부담 없이 그냥 예, 좀 영상을 짧게 짧게 이렇게 찍어서. 저는 199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공산당원이셨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인민군의 사단장을 하셨어요. 아직도 좀 생생히 기억나는 거는 그때 배급이 딱 중단되면서 97년도 이때쯤에는 그 미역만 한 보름 정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21세기가 딱 들어서면서 그때도 상황이 안 좋고 그냥 계속 이제 더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굶어 죽어가고 주변에서는 제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제가 저쪽에서 온 걸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었거든요. 예, 진짜 거기서 왔냐? 영상 보고 예, 그렇게 막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상도 사실 그게 아니 북한에서 왔는데 어떻게 유튜브를 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사실 그건 쉽게 하지 않는 건데. Korean government tries so hard to control information and to control narratives, right? They try really hard to only portray a certain vision or image of North Korea as a country. And of course, it's very focused on Kim Jong-un. It's very political. It's very focused on security. It's focused on how all North Korean people support Kim Jong-un and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And so when North Korean people are able to escape, and then actually use their voice for the first time and you know, reveal some of the fictions and some of the lies even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t's so powerful.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North Korean defectors starting YouTube channels in the last few years. But you know, it may be somewhat to make money from the commercialization of YouTube and having advertisements. But I think that it's actually more about this opportunity to share their voices. 그래서 가져왔어요. 나머지 영상. 아, 진짜요? 사랑의 불시착도 있잖아요. 어, 맞아. 응, 그리고 브이로그도 있고. 좋아요. 대부분의 한 몇십만 되는 유튜버들은 다 회사랑 같이 해요. 제가 이제 2만 명이 좀 넘었을 때 이제 막 뭔가 혼자 하긴 벅차가지고 회사를 제가 먼저 컨택하게 되었고요.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려서 회사랑 같이 하게 되었고. 3년 정도 회사랑 지금 같이 일했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2만에서 35만 되는 데까지. 다른 자리 안 나오게 해줄까요? 그렇게 하고. 처음에 유튜브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주제를 정하고 했는데 와 진짜 옛날 영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엉망이거든요.
보통 이제 회사가 규모가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제는 놀세나라 채널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의견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저한테 말씀은 해주세요. 이런 내용에 할 건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 오케이 네 좋아요. 이러고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만 해가는 거죠. 저희 PD님들이랑 뭐 대표님, 실장님 이런 분들이 다 기획을 하셔가지고 그냥 저한테 맞게끔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냥 입만 뻥긋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나라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쳐주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놀세나라입니다. 놀쌤들 안녕. 제가 오늘은요 서울 주차장에서 충격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올림막에서 만약에 정전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밀어요. 밀고 쫙 올라가요. 그럼요. 저도 북한에 사람들 밀어본 적 있죠. 저희 고향에는 그 영국의 트램 같은 궤도 전차가 있었고 버스가 있고 자전거, 그리고 택시라든지 자가용은 없고요. 자가용 대신 공장 기업소에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은 있었어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되거든요. 아침 출퇴근 시간 빼고 북한에서는 개인이 차를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소 이런 것들이 다 나라 재산이라서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고요. 차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 기업소 그리고 고위급 간부 김정은 최측근이 돼야 그냥 나라에서 준 그 차를 운전사를 해서 운전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부탁드릴게요.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힘들다. 지금 유튜브 시장이 성장하면서 마케팅의 중심이 이제 유튜브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포브스 발표에 따르면 이미 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장이 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MCN 회사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거는 사실 최근 몇 년이 되지를 않았죠. 근데 이제 매출이 유튜버들의 매출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100만 구독자, 뭐 1000만 구독자 이런 유튜버 대형 유튜버들이 나오기 시작하니 수익이 높아지고 그들의 이제 보안이나 뭐 해킹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고 또 채널에 뭐 각종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개인 유튜버들이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서포트 회사들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유튜버들이 MCN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또 그걸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성이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 유튜버들만 그게 가능하겠죠. 지금 39,000에 이제 좋아요가 1,700개 찍혔는데 되게 많은데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서울 아가씨가 다 됐네요. 대박 유튜버 기원. 이런 것도 있어요. 재밌다. 왜 이렇게 예쁘세요? 전 예쁘단 말 되게 좋아합니다. 돈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저의 그냥 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올렸던 거고 한 달에 하나씩 올렸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구독자가 많이 모이게 되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 확 올라가더라고요. 뭐야 이러면서 그때 좀 열심히 1년 지나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발리로 이렇게 좋은 언니와 함께 왔습니다. 와! 뭐라도 해야 돼요. 아니, 와, 땡큐. 네, 웰컴 디너 파티를 위해서 해변에 왔습니다. 와, 너무 좋아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놀고 싶은 시간에 놀고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하니까 그런 점은 되게 좋고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되게 잘 알려진 인플루언서신데 감사합니다. 약간 북한 정권에서 나라 씨를 감시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 하시냐고요? 저를 알까요? 근데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나쁜 짓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까지만 살려고요. 당연히 주시하죠. 당연히 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지연 씨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괜찮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뭐 북한 실정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이 방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인물도 예쁘고 똑똑하고 말 잘하니까 한국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올라가지고 팬이 생기거든요. 저희 회원 가운데 한 분이 이야 우리나라 동남아 미국 독일 일본 술을 다 팔아봤다고. 오, 이 모든 술을 다 누굽니까? 저입니다. 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때 당시는 제가 고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 6학년 때? 그럼 몇 살이죠? 17살. 17살 때?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면 어머니가 야,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용돈에 저리가 막 확 미칩니다. 그럼 용돈 달라고 했다가 한 대 얻어먹고 저희 구석에 와가지고 아,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머리 굴려. 저는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릇된 생각과 남수산에 가면은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과 상상을 가지고 남수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수산은 제가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돈으로 좌우지되는 남편 사이에서는 저같이 조국을 배신하고 더주한 여성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오직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남수산 사회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냥 되게 놀랐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북한 그 유튜브 채널에 기자회견이 올라왔고 한국에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왜 여기 있지? 막 이런 느낌이었고 그냥 다른 사람인 줄 알았죠. 진짜로 막 비교해보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이 맞았고 저도 근데 방송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과 그냥 탈북민들이 그냥 뒤로 말하는 그냥 뭐 잡혀갔다 그런 말밖에 들었던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지현아. 따뜻해요? 좋아. 제가 이거 지금 다리 좀 찢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아니, 오빠가 내가 잡아. 아, 괜찮아요. 이거 잘못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따뜻해. 뭐 북한으로 가려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 인기 있게 활동을 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 발로 갔다라면 제가 영상도 봤지만 상당히 그 뭐랄까 얼굴이 말이 아니하고 거기서 방송하던 활달한 모습은 싹 없고 정말 뭐인가 위협을 느끼면서 정말 마지못해 하는 방송이 그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막 얼굴에 시퍼렇게 몽이 들고 해가지고 천만 번 죽어도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조국을 배반하고 남선으로 더주한 것 만들어서 죽을 죄인데 낳아주고 키워준 고마운 어머니 부인 이 임지연이 여기 와서 조용히 살았더라면 뜨지 않았다면 인기가 없었다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비참한 북한으로 끌려가는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을 겁니다. 북한에서 방영하고 나서 우리 경찰이나 정부가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해서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경 단동 쪽에서 부모들과 연기해서 만나게 해주겠다니까 중국에 가서 단동 쪽에 갔다가 단동에서 북한으로 끌려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동은 북한하고 이렇게 맞붙어 있습니다. 육지와 육지와 붙어 있어요. 그냥 요 도로, 여기는 중국 도로고 여기는 철조망, 나지막한 펜수천한데 여기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북한 사람, 이게 북한 쪽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북한 가족에 대해 대화하다가 아마 북한 쪽으로 넘어가 이렇게 끌려간 것 같습니다. 자기 발로 갔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중국이나 라오스나 베트남에 이런 쪽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해외를 나가고 여행을 가더라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임지연 씨가 저렇게 끌려가서 가혹하게 이제 고문을 받고 북한 체제를 위해서 활용당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위협을 받고 위축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남한 사회에서 정말 환멸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렇게 터네 꼬임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유도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거짓말 방송이고 교활한 방송. 인터넷 음란 방송에 출연했다는 의혹 역시. 야, 좀 안타깝죠. 네. 처음엔 진짜 그때 저는 좀 쇼킹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그 전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워낙 사회적으로 파장이 완전 진짜 너무 컸었고 예, 좀 놀랐죠. 그래서 그때 저희 담당 형사님도 가능하면 중국에서 뭐 어떤 연락이 와도 중국은 가지 않는 걸로 예. 예, 걱정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또 처음에는 막 선전물 이런 걸로 많이 출연을 하시다가 아예 이제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어디 정치범 수용소나 이런 데 지금 가 계실 것 같은데. 전 그런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근데 발언을 항상 조심하고 저는 알려줬다고 해도 좀 북한에 대해서 욕한 적도 없고 김정은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적도 없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북한에 살았던 얘기, 한국에 사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남한 사람들을 잘 모르는 어떤 북한 사람들의 실생활들을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워낙 유명하지만 또 그리고 채널A 같은 경우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이제 포가도 알고리즘으로 이제 잡지 않아요. 채널A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측면들이 오히려 또 해외 사람들, 외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더 많이 또 관심을 갖고 또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이산가족도 상봉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구출 받는 게 어렵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리액션 어떻게 여러 명 밖에 안 왔을까 하면서 해주면 되는데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그 프로그램을 봤었어요. 그래서 보고 와 신기하다 막 이랬는데 연예인들인 줄 알았어 당연히. 근데 거기 선생님도 그러는데 아 당신네들 선배라고 우와 저기 있는 예뻐야 나가나 보다 이러면서 봤던 그런 신기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내가 저게 나간다?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이렇게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따님이 있다던데 이렇게 어떻게 방송 출연 관심이 없냐 이래서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어머니 저는 싫습니다 막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돈을 좀 주는 거예요. 자, 즐겁고 재미나게 자 가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입국 인원 현황입니다. 아. 일단 1999년에 148명이 일단은 입국을 했고요. 진짜 점점 올라가죠. 올라갔을 때 이때가 이제 2009년에 최고점을 찍었죠. 2914분 그리고 이제 점점 줄다가 2019년에 1047분 네, 많이 왔었어요.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 가려진 부분이 올해 들어온 숫자 올해입니다. 있긴 있네. 있는데 2022년 11명 뭐야?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기도 하고 모든 탈북민들이 내 가족을 이렇게 좀 안전하게 데려오고 싶다 이래서 거기서도 김정은과 관련된 북한 체제를 가장 신랄하게 비난하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하게 비난했던 게 보시면 알지만 이만갑보다는 모란봉 클럽이 좀 세게 북한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고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한번 그 소배를 합니다. 그냥 단도입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반역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형법에서 가장 극형에 처할 수 있는 게 국가 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반역자로 보는 거죠. 처음에는 처음 출연은 이제 저의 스토리를 알리기 위해서 출연했다면 지금은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더 삶의 의지가 더 되기도 하지만 또 들으면서 뭔가 출연하면서 다른 분들한테도 저처럼 이렇게 탈북민이라고 해서 숨어서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더 출연하고 싶은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Most young South Koreans would probably struggle to name, you know, different towns and cities in North Korea apart from like Pyongyang. This is a long-term, almost, you know, inevitable phenomenon that with the change in South Korea and with how long it's been divided, that people know less, people care less, frankly. There's just this growing kind of apathy and lack of empathy. For North Korean people, there's more of a sense that they kind of like come from a different country at this point. State-run media has revealed tha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presided over the country's missile launches on Thursday. The North claimed its latest rocket was a newly developed cruise missile. We 보통 언론에서 막 핵폭탄 김정은 김정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그것보다는 좀 우리가 아직 주목하지 않는 부분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 그걸 좀 알려주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저는 유튜브 안에서 좀 사람에 좀 포커싱을 좀 맞추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저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공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허준 씨 영상 그 가장 논란이 됐던 그 허그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은
사회적 실험이라는 단어조차도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실험을 할 때 이제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하는 실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제대로 한 번도 보도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한국어로는 저는 탈북인입니다 까지만 써놓고 영어로는 이제 허그를 해주세요 까지 써놓고는 이제 한국인들은 포옹을 해주지 않고 외국인들은 포옹을 해줬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유도해내는 이런 실험 같은 경우에는 Hi, thank you. 고맙습니다. Hi, thank you. 고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빠지는데 허준 씨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네,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무슨 그 일간 베스트인가 뭔가 막 거기에서는 수십만 명이 막 제 영상 퍼나르고 막 그 잘라다가 이제 그걸 포스팅을 한 20몇만 명이 그 포스팅 그걸 그 봤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아니야. 5천 명 몇 개가 다 풀렸어요. 실험 돌아가. 아. 그리고 더 주요하게 사실 제가 조금 이게 내가 좀 멈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던 게 사람들은 이 나라에 대해서 찬양하기를 원하더라고. 그래서 좀 멈췄죠. 근데 그분들 뭐 탓하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내가 여기서 살면 한국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한국 사람처럼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압박이 전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 사람스럽게 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얼마이네. 시계 걸렸냐고. 뭐야? 맛있는 거야. 아, 뭐 갖고 온다더니. 이거를 근데. 근데 이거. 야, 근데 요즘 북한이랑 통화되는 사람들 있냐? 어제. 통화돼? 어제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 엄청 심하대. 아니, 이젠 돈 내보낼 때가 됐는데 한 4년 동안 연락이 한 번 없네. 그래서 어떤 데 그 너무하도 무서워. 완전 그리고 어떤 굳이 막 그 또래랑 같이 다른 한국 사람이 친구 만들고 싶은데 이게 너무 스스로 느끼게 뭔가 내가 뭐 이것도 다르고 이것도 모르고 또 이러니까 막 겁을 먹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약간 케이스 하나만 딱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한 분이 제가 아는 한 분은 이제 저기 구청에 갔어 뭘 하러 이제 구청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말투가 맞아. 완전히 저쪽 사람인 거니까 연변 사람인데 왜 여기 왔냐 그리고 약간 거기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이게 글쎄 그게 어떤 차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을 보면 약간 조금씩 이렇게 미세하게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딱 구별해낼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고 해야 되나? 라든가 이제 기사분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쓸 때 좋은 거보다 진짜 안 좋은 사연들을 이건 진짜 맞아. 맞아. 그 헤드라인에 나는 그게 제일 불편했던 거 다른 건 상관없어. 쓰는 것은 없는데 앞에다 탈북자 출신 이렇게 딱 박아버리는 거야. 그냥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탈북자 저것들 지원하셨더니 여기에서 저짓거리 한다. 댓글에 그런 거 수백 개 달린다니까. 이게 나는 일일 하도 막 그거 그러니까. 보면서 이게 이런 아직도 안 고쳐져 그게. 이런 이슈들이 1년에 하나만 터져도 엄청 막 그 잘 그동안 쌓았던 게 다 무너지는 거지. 내려가세요.
망? 북한에서 왔죠. 다봉주 로맨스에서 우나라 역할을 맡은 강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나라는 이제 학교 딱 입학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이라는 걸 숨기고 이제 대학교 생활을 조금 자연스럽고 그런 좀 서툰 면이 있는 그런 학생인 것 같습니다. 북한 분들이 배역이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배역 자체가 이제 리얼리티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배역 비중도를 그렇게 높게 잡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대저택의 가정부 아니면은 뭐 그 한국에 들어와서 힘들게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하층민들 위주의 캐릭터들을 잡고 있거나 주로 영화와 방송 위주로 배우들을 공급하다가 강나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모란봉 클럽하고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고 그 북한 관련 컨텐츠를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다가 유심히 보게 되다가 아, 이 친구가 이쪽 연기 쪽으로 들어오면은 뭐 나름 잘 적응하고 배우로 성장시킬 수 있는 디벨롭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리를 세우고 딱 이렇게 딱 펴고 허리만 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그 정도로 해서 이미지만 따는 거니까 네, 약간 이 벽을 타고 아 오늘은 그 제가 무슨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뭐 하나된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에 관련한 그런 광고 촬영하러 여기 임진각에 왔어요. 아 제가 옛날에 코리안 드림이라는 이제 탈북민들 관련한 영화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시고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주인공을 했었어가지고 어떤 게 좋으세요? 핑크색, 아 어떤 색깔이? 희망찬 노랑, 희망은 노랑 아닙니까? 옐로우? 그럼 반지 이쪽에서 써야 돼, 이쪽에서 내가 봤을 때 손으로 가려지니까 그럼 북한 대한 영화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북한 사람이 나오는 영화는 단 한 개도 없어요. 뭐지? 한국에도 북한 사투리 잘하는 배우들이 많고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있는데 굳이 북한 사람 써야 되나? 이런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진짜 그런 편견을 깨주고 싶긴 해요. 배우님이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한국에서 일단은 이렇게 방송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인플루언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람들처럼 그냥 누구 봐도 그냥 뭐 북한이 아니라 그냥 함경도에서 이사 왔어요라는 느낌으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뭔가 지금은 솔직히 깍두기 같은 존재라면 그냥 하나 된 그런 사람으로 그냥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남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산이 보이고 밭도 보이고 앞에는 저기가 보니까 이제 군인들 집 같네요. 군인들이 지금 점심시간이라 아마 밥 먹으러 지금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엄청 이제 지금 가깝죠. 이게 지금 1km 좀 남짓하거든요. 시용치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별로 쭉 직진으로 가면 아마 저희 아빠가 있을 거예요.
진짜 늘 그랬듯이 저기는 똑같네. 네. 나는 계속 뭔가 더 키득하는 것 같고 또 계속 변한 것 같은데 저기는 항상 내 고향은 좀 똑같은 그런 느낌. 뭔가 그 정겨우면서도 아직도 내가 저기 있으면 이거 어떨까 뭔가 이런 또 상상도 해보고. 북한에서는 이게 어릴 때 막 이런 돌을 쌓아놓고 많은데 소원은 진짜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향에 돌아갈 때 친구들 얼굴은 좀 다시 보고 싶네요. 제 친구들이 다 좀 건강하게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보고 싶네요. 못 가네.